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골관낚시 정충화입니다. 이곳은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지금 시기가 이제 6월 중순. 이 시기는 추자도는 이제 대형 참돔 시즌은 다 끝이 나고 이제 돌돔 시즌 얼마 전까지 5월 중하순부터 해서 큰 씨알의 돌돔들이 이곳 추자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이제 살이 물때고 조류 소통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넣으면 몇 마리 안 물겠나 싶습니다. 저도 참 이 돌돔 원투 낚시가 참 오랜만인데 계속 찌낚시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원투대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하절기 돌돔 원투 낚시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동이 텄으니까 서둘러 채비를 준비해서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예,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추자군도 상추자도 부속섬 가장 북쪽에 있는 횡간도 바로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저 남쪽 옆에 손친녀를 마주보는 자리 배꼽 포인트에서 지난달에 8자 참돔, 8자, 7자, 6자 막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문녀 남쪽이 아니라 문녀 북쪽 끝 이곳은 본류가 바로 받는 포인트로서 들썰물이 좌측 우측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제가 돌돔 원투 낚시는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추자군도 거의 뭐 웬만한 포인트들은 다 내려보고 지형이 어떻다 그리고 수심 조류의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도 과거에 제가 감성돔 낚시를 많이 해봤던 자리입니다. 제 바로 앞쪽으로 한 40m권까지는 수심이 얕습니다. 가까이 한 6, 7m, 좀 떨어져도 한 8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뒤로 40m 뒤로는 툭 떨어지는 지형, 수심이 17, 20m 이렇게 툭 떨어지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돌돔이 문다면 안 물겠나 싶어서 제가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낚싯대 돌돔 전용대 두 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턱 뒤를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턱 위에 얹히기 위해서 그렇게 채비를 준비를 했는데 낚싯대는 같은 돌돔 전용대고 원줄은 이제 턱 위에 얹히는 여밭에는 이제 원줄 20호 그리고 버린 뽕돌 채비를 하였습니다. 버린 뽕돌 50호 그리고 또 하나의 채비는 원줄을 16호를 줘서 캐스팅이 조금 더 용이하게 턱 뒤에 깊은 지점 수심이 떨어지는 지점을 노리기 위해서 원줄 16호 그리고 버린 뽕돌 60호 그렇게 채비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 이 돌돔 원투 오랜만에 하네. 이 여름 전낚시는 이 더위와의 전쟁, 파라솔도 준비를 하고, 최대한 더위에서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더위에서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무리 없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딱 입질 받을 수 있는 제 예상 지점은, 한 40에서 45m 사이, 거기 이제 수심이 툭 떨어지는 턱 뒤, 그쪽에서 한번 받겠나. 그런 예상으로 지금 낚시를, 1번대를, 그쪽으로 세팅을 해서 지금 캐스팅을 해뒀습니다. 2번대는 전방에 한 30m 안쪽, 여밭 위에, 대략 한 30m, 턱 떨어지는 바로 위에 하나 얹혀놨습니다.
딱 돌톰터기에 치는 어신이었는데 돌톰일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복미끼에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잡고이 같습니다. 반전다, 반전다. 돌덤이 같다. 먹는 거 보니까 돌덤 같은데. 돌덤인데, 벤치입니다, 벤치. 아이고. 예, 홈모심 있게, 작은 벤치가 나왔습니다. 한, 뭐, 30 전후 정도? 바로 살려줍시다. 그럼 작으니까. 몇 번의 게스팅 만에 바로 시야는 작아도 돌돔이 물었는데 벤치 한 마리 물었는데 그래도 참 원투 낚시를 참 이렇게 시도를 해서 시야는 작지만 그래도 제가 원했던 지점 전방에 한 40m 뒤에 수심이 툭 떨어지는 턱을 노렸어 한 마리 잡으니까 그래도 희망도 있고 기분은 좋습니다. 역시 참개치를 힘있게 들어가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잔녀석들이 많이 있는 건지 왔습니다. 으쌰. 아, 돌돔 같다, 이거는. 시야를 좋은 돌돔인 것 같습니다. 후싸. 으쌰. 우와, 박는 것 봐라. 으쌰. 아, 시야 좋다. 후싸. 크지는 않아도, 와, 그래도 한 45는 되겠다. 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시야는 뭐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40, 한 3, 4 정도 되겠습니다. 자, 원투에 이렇게 입질을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돌돔 원투 낚시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화이팅!
지금 이제 조류가 우로 타다가 이제 지류대가 좌로 바깥에서 나오는 볼류대, 뜰물 볼류대가 가까이 붙으니까 이제 빨려 들어가는 지류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조류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갯바위 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바깥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류가 저쪽으로 가면 그 턱 뒤를 넘으면서 수심 깊은 데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조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덩 걷습니다. 왔습니다. 와, 시야리 괜찮다, 이거. 으쌰. 도토민 것 같은데. 대물은 아니지만, 대상어입니다. 으쌰. 하하하하. 근데 예신이 연이어 이어지다니 이렇게 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오늘 아직까지 대물은 받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엔 준수한 사이즈 한 40 조금 넘겠습니다. 전복이 한 번씩 때리더니 미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조류의 상황에 따라 조류가 우측으로 갈 때는 받침대를 오른쪽으로 해서 거부감이 없게끔 입질을 할 때 이물감을 적게 느끼게끔 조금 돌려주고, 지금은 조류가 좌측으로 볼류를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려갑니다. 때문에 조류 방향에 맞게 받침대를 살짝 방향을 돌려줘서 그렇게 지금 이물감을 조금 적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전복 미끼는 깍둑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복도 참 돌도미 활성도 좋으면 한 방에 그냥 가져가는데. 하나는 지금 30m 지점, 하나는 지금 40m 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여밭 위, 그리고 수심 깊이 툭 떨어진 턱 뒤, 그렇게 지금 전복, 그리고, 참깨지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싸! 돌돔입니다. 후싸. 한 45 정도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때리는 게 돌돔입니다. 이것도 딱 때리는 게 돌돔 같습니다. 잡고기가 탈탈거리는 그런 입질이 아니라 딱 돌돔처럼 딱 때립니다.
박아 놓았다. 이 돌도 맞습니다. 우와, 씨알 좋다. 와, 씨알 좋습니다. 우와, 해냈습니다. 대물은 아니지만 괜찮은 씨알에 돌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리 추자도 돌돔 원투 낚시는 보통 이제 검은도와는 좀 다릅니다. 검은도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깊고 조류로 인해 그 수심 깊은 턱을 딱 채비를 넣어야 돌돔 입질을 받는 반면 추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여밭입니다. 수심 얕은 여밭, 심지어는 수심 2m, 3m 막 이런 데서도 육자 돌돔이 막 나오기도 하고 전부 수심 자체가 얕은 데서 여밭 위주의 돌돔 그런 낚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멀리 던져서 여가 끝나는 지점, 턱 뒤에 수심 턱 툭 떨어지는 지점, 지금 현재 제가 낚시하는 곳 그런 곳이라든지 또는 여 위에 올려둬도 돌돔이 잘 뭅니다. 전복 있는 잡는 거 있는데. 전복이 한 마리 왔습니다. 으아. 돌돔입니다. 전복이 올라왔습니다. 와, 씨알 좋다. 이거 50대 이거다. 와, 역시 전복이 오긴 오는구나. 먼 곳에서 파이팅을 해줍니다. 포기 뺐다. 채비만 다 안 까먹고 뺏기지네. 아, 또 50 넘는 놈을 갖다가 깔무리 하려고 하다가 설 걸렸던 모양입니다. 아, 진중하게 안전한 데로 가지고 올라가서 깔무리 했어야 돼. 이런 또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또 살 운명이었는가 봅니다. 하하하하. 싹 걸었다. 돌돔인가? 씨알은 별로 안 크다. 아, 벤치다, 벤치. 끝난다, 다 날려먹고. 작은 벤치. 돌돔이다 이건. 으쌰. 으쌰. 요 놈도 벤치입니다. 벤치 30 조금 넘겠습니다.
사이즈로 벤치. 예, 이놈도 사이즈는 잡니다. 한 30 조금 넘겠습니다. 이번에 8마리 텐데 5마리 내려가고 나서부터는 다 벤치 것만 물고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그래도 자. 예, 마무리합시다. 오늘 모처럼 돌돔 원투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곳 추자군도 문옆 북쪽 끝발이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돌돔은 뭐 그래도 좀 잡았습니다. 한 8마리 정도. 사이즈가 이제 좀 아쉽습니다. 30에서 40 초반까지 그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 뭐 영상을 보셨다시피 5자 한 마리를 잡았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하였습니다. 빨리 갈무리를 하든지 떨채를 댔어야 되는데 갯바위 올려놓고 또 제가 낚싯대를 받침대 건다고 막 우영부영 하다가 돌돔이 빠져가지고 바다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철수를 할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갯바위에서 돌돔 원투 낚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Fishing TV.